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활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 화산이 마치 분노의 역류를 하듯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밤하늘을 밝히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17시 15분에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분연의 높이는 상공 7,3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시칠리아 섬 동부 메시나와 카타니아 인근의 화산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알프스 산맥 중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트나 화산은 화산 주변의 비옥한 토양으로 포도밭과 과수원이 자리 잡으며 화산 투어와 화산 트레킹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에트나 화산이 매년 14mm씩 지중해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만약 화산 일부가 물속에서 활동하면 쓰나미 같은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트나 화산의 대폭발로 1169년에는 15,000명이 사망했고 300년 후인 1992년에는 7,000명이 살고 있는 자페라 지역이 위협에 빠지자 용암의 흐름을 전환시켜 위험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폭발음과 함께 200m까지 치솟은 용암이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과학자와 관광객 등 1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100m 높이로 치솟아 화산재가 5km 상공까지 올라가는 등 매년 수천만 톤의 용암과 7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물, 이산화황을 생산하며 활동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